830년대 발해 무렵의 고분으로 판명된 이 체르냐치노 고분. 발해 장군과 발해 병사의 무덤이 나란히 놓여져 있다. 고고학적으로 고구려계 장군과 말갈계 병사의 무덤으로 규명한 것이다. 예, 발해는 우리가 흔히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 피지배계층은 말갈이다 해서 지배층과 피지배계층은 같은 종족이 아닌 다른 종족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로 일본 학계에서 먼저 얘기했던 것으로 한국에서 이걸 받아들여서 우리들의 교과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발해의 주민이 소수의 고구려계와 다수의 말갈계로 나뉘고 있던 이 구분에서 발굴되는 토기도 고구려계와 말갈계로 분류되고 있다. 말갈계 토기와 함께 발굴된 이 고분의 주인도 말갈계 발해 병사로 추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단지 도장된 토기만으로 발해 주민을 말갈계와 고구려계로 나누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다면 21세기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말갈의 후손을 찾아 발해의 흔적을 따라가 보자. 연해주에 자리한 비긴강. 이 비긴강은 우대기어로 곧바로, 영어로 스트레이트란 의미로 물길이 깊지 않으며 여러 갈래로 길게 뻗어 흐르는 강이다. 비긴강은 우대계족에겐 집이요 일터다. 이곳에 수렵과 낚시를 하며 살아가는 말갈의 후손 우대계가 있다. 이들 우대계 둔가의 형제는 등록된 사냥꾼으로서 직업적으로 사냥을 할 수 있다. 50평생 사냥을 해온 이들은 사격 실력도 수준급이다. 좋아. 좋아. 우대계족 둔가의 삼형제 중 둘째인 미샤는 형제 중에서 가장 능숙한 사냥꾼이다. 오염이 되지 않은 비긴강 상류는 깨끗하고 맑아서 아직은 사냥거리가 있다고 한다. 이들 둔가의 형제는 1년에 300일을 숲에서 사냥을 하며 지낸다. 그들에게 다른 도구는 그다지 필요가 없다. 오로지 성냥 하나, 총알 한 방이 필요할 뿐이다. 둔가이는 둔시성을 가진 사람이란 뜻이다. 그리고 둔시성은 우리 한국에도 존재한다고 그들은 말한다. 잡은 멧돼지를 처리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둔가이 형제. 대부분 몸집이 큰 멧돼지를 수확했을 경우 다리는 잘라 먼저 식량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몸통은 강 상류로 끌고 가 강물에 담가놓고 상하지 않게 보관한다. 통나무 하나를 통째로 속을 파내고 만든 배 아마로치카. 이 아마로치카는 사냥꾼인 우대계에게 필수적이다. 우대계 둔가의 형제는 비긴강 하류보다는 맑은 상류에서 낚시도 자주 한다.
익숙한 솜씨로 잡은 물고기를 다듬고 있는 둘째 미샤. 맑은 비긴강에서 자란 무공의 생선은 야생 육고기와 함께 우대기의 또 다른 주요 식량인 것이다. 갓 잡은 물고기는 바로 다듬은 뒤 소금간을 해서 말리고 기나긴 겨울날 식량으로 사용한다. 나무 껍질을 천막 묶는 줄로 사용하는 우대게. 천막에서 쉬고 자는 그들은 자연 속에서 살며 자연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는다. 러시아인들은 이들 우대게가 수백 년 동안 체득해온 비긴강에 대한 지식을 존중한다. 우대게가 없다면 이 땅에 대해 알 수 없으리란 생각에서 우대게를 존중하는 것이다. 둔가이 형제는 고기를 판매하지 않는다. 남은 고기는 친척과 이웃에게 나누어준다. 그들은 과거 말가린 조상들이 그러했듯 살아있는 자연 속에서 사냥하는 것을 천직으로 여긴다. 만주 동부 연해주 땅에 자리한 비긴강을 무대로 사는 우대게는 발해 시대 그 땅에 살았던 말가리들처럼 수렵과 낚시를 주로 하면서 자연 속에서 살아간다. 그러나 이 만주에 살고 있는 말가린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나라마다 자국 입장에 따라 보는 눈이 다르고 그 말가린의 정의에 따라 옛 발해의 영역에 대한 정의도 다르다. 이는 발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 말가린의 중요함을 말해준다. 이 말가린은 당나라 사람들이 동북방에 있는 이민족을 통토로 불렀던 낮춘 비칭어고, 또 고구려인들이 이 지방 사람들을 깔봐서 내지는 이민족시에서 부른 용어였습니다. 어떤 동북방에 있는 주민들을 범칭하는 용어이자 또 지방 사람들을 낮춰서 비칭해서 보는 용어이기 때문에 어떤 종족적인 의미라기보다도 보통명사의 어떤 성격을 띈 지역인들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때문에 이들을 어떤 고구려와 다른 어떤 종족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청나라 사학자